네, 목요일에는 우리 사건 속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사건 배경까지 알아보는 사건의 피플 시간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시신 유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고요. 이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에 일단 송치가 됐습니다. 즉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내용으로 이제 검찰에 넘어간 건데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혐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좀 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강도 살인 명확히 동기가 존재하는 거죠. 급한 네.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상한 부분인 거니까요. 네.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 살인 같은 경우와 형량과 강도 살인 형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살인 혐의 같은 경우는 뭐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일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같이 지내던 피해자, 희생자, 그 동거녀 분 명의로 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을 해치고 돈을 뺏는 강도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겠네요. 네, 지금 한 거는 택시 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네. 예, 그 동거 연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 그것은 아직 그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송치된 것은 택시기사의 강도 살인 혐의만으로 송치가 네. 된 것이고요. 예, 네.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 집으로 불러낸 다음에 살해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도 살인 택시기사와 벌어지는 수법을 보면서 처음이었을까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교수님 프로파일러시니까요. 이거 치밀하고 여러 번 잘 뭐랄까요. 경험한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는 저기 합의금 주려고 끌고 왔다가 정말로 그렇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그 집으로 유인해갖고 나가는 그게 뭐 20분 안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행위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제 우발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 경찰에서 의심하는 부분인 거고. 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접촉사고가 벌어졌을 때부터 아니면 혹시나 그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 전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나는 이제 추정이 들게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도 여러 DNA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추가 여죄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살인 아니면 살인이 아닌. 네.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집주인인 분의 살인을 본인이 자백했고 네. 시신 유기 장소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시신 유기 장소에 시체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아. 그 외에 살인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금 찾아야 되는데 네. 핵심은 이제 살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중심적으로 수사했고 검찰에서도 아마 그것을 같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이 두 분에 대한 이제 사건을 중심에서 보자면 시신 유기 장소를 근처에 있는 이제 강에다가 유기했다라고 했다가 또 그 근처 어딘가에 묻었다고 했다가 또 경찰 앞에서 약간 과시하는 말투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짓말, 상습적인 거짓말, 병적인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들은 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거짓말의 정도를 올리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여기 그냥 간단히 갖다 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더 깊이 하고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지금 이 이기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사실 좀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애초에 어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서 아 이건 아닌데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색해주고 없는데 다시 물어보고
그럼 여기가 아닌데 저쪽? 이런 방식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수사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보통은 이 정도 강력 사건이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유영철 사례도 있고요. 경찰들이 수사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범죄자한테 약간 뭐랄까요? 범죄자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것처럼 비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수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네. 의심이 드는 거는 첫 번째에서 택시기사 사건만 먼저 수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수사가 잔여 수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 집 주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툭 던진 게 이 저기 동거녀에 대한 시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파가 미친 것이 아닐까. 아. 애초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경찰이 좀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죄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처음일까라는 의심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자꾸 떠오르는 게 유영철 같은 이제 그런 범죄자가 떠오르거든요. 사이코패스다라고 뭐 지금 딱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사이코패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예. 아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는 건 정확히 판정에서 점수나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경찰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란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네네. 그냥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 사이코패스 성향이다. 네. 성향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소시오패스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저기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매우 가볍게 여기는 거니까 소시오패스는 확실한데 사이코패스인지는 아직은 모르죠. 예. 그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제 그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영철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이제 희생된 전 동거녀분도 그렇고 지금 여자친구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그분 덕택에 이제 사건이 알려진 건데 이제 비슷한 직업과 수입 수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뭐 대해서 380명의 주변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고 연락처에서, 상당히 네. 많이 확인했는데 그래도 열몇 명이 남아 있고 또 그 외에 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네. 말하자면 약하고 힘없고 연락처를 남기지 어려운 그런 소위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 같은 여성들을 그렇죠. 취약한 분들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이기영은 오히려 거꾸로 시신 유기로 수사에 초점을 돌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사실은 그것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신 유기 쪽으로 찾아버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수사의 중심이 말씀하신 그 범행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범행한 이 살인자 이기영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사라진 분의 시신을 찾는 거에 지금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안타까움인데요. 이 지금 희생된 전 동거녀분이 넉 달 전에 사망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8월쯤이죠. 예. 그 사이에 아니 살인이 벌어졌는데 4달 사이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택시기사 사건조차도 실마리를 못 풀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이게 범행을 저지른 이기영이 치밀하고 즉 살인사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수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실종자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에 여러 번의 경찰 수사의 당사자였던 경험이 네.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자신의 범죄 행각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능숙한 범인 같습니다. 상당히 능숙하다라는 부분에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사실은 공포감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뭐 이웃들도 무슨 뭐 서글서글하고 잘 웃는 청년이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모습을 공개해야
저 사람 어느 순간에 뭐 있었는데라는 제보도 있을 텐데 그걸 공개 안 합니다. 이른바 머그샷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몇 분이 또 그 머그샷 공개 법안을 좀 발의를 네. 하셨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이제 공개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제 머그샷을 의무적으로 찍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다만 네. 엄정한 조건 하에서 네네.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무관하게 네. 언론 협의회 그러니까 기자회 기자 예, 협의회 같은 데서 알아서 공개를 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처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건 이제 미국은 아예 언론에서 공적 목적으로 공개를 하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네.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되면 또 그걸 다시 또 이제 반론권을 주는 방식인데 우리는 대단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네.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되는데 피해자와 공동체의 보호라는 것에 너무 취약한 그럼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어떤 법이나 정의의 실현을 놓고 본다면 여죄를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확인해서 여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이득인가라는 논의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로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서 실제로 무죄인데 공개되는 경우에는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미국 사례를 좀 참고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미국은 그걸 또 오랫동안 실행해 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것은 뭐 반론권이라든가 보호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거 지금 이기영의 전략에 조금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 동거인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이게 살인죄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살인은 자백을 했거든요. 시신 유기까지. 그런데 시신을 못 찾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시신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혈흔이 동시에 한 2, 3리터 정도 흘렀다든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예, 명확하게 CCTV에 그런 장면이 찍힌 이런 거라면 간접적으로도 네.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본인의 자백만 가지고 이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없고 네. 만약에 이 이기영이 검찰 단계에서 지금 착각했다. 사실은 나도 그걸 뭐 이게 부인해 버린다고 하면은 네. 살인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네. 분명한 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네. 두 건의 살인이 아니라 한 건의 살인으로 기소가 되는 거고 그 한 건의 살인도 본인 주장대로 뭐 심신미약 아니면 뭐 우발적 그러면 형량이 턱없이 낮을 수 있다. 그게 네. 제일 우려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죄값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공간에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강력범죄자,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뭐 아동성범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없는 질문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여쭤보긴 하는데 좀 일상의 공간이라든지 아이나 여성이 있는 공간으로부터는 조금 더 멀리 안전하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사실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또 역시나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시카법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한번 미국처럼 무인도에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라고 네. 할 땐 별도의 비용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정확히 해서 한다고 하면은 네네.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판단을 네. 분명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두 가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완전히 뭐 우리가 사용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범죄 성범죄 전력자라든가 아동성 전력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쪽이든 A든 B든 확실한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합의를 보지 않는 한 이 한동훈 장관의 지적법 같은 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와 정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민과 행정과 정치인들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였습니다.